불린 캐슈넛에 소금과 두유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캐슈넛 크림 완성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으깨어서 준비합니다. 커피가루, 에리스리톨, 물은 섞어서 준비합니다. 용기에 커피액, 으깬 고구마, 캐슈넛 크림 순으로 넣어 고구마 티라미수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주면 고구마 티라미수 완성입니다. 노 오븐, 노 유제품, 노 설탕, 노 밀가루, 노 에그로 다이어트 디저트로 좋은 고구마 티라미수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비건 디저트로도 손색없는 비건 티라미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